아, 여러분, 어쩐지 토스트가 오래 걸린다 했더니 제가 딸기 쉐이크를 시켰는데 딸기 주스로 잘못 만드셔가지고 그냥 저한테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직원분들 드시라고 했는데 그냥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받아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람. 여러분, 제가 이 가방을 보고 반해가지고 내보러 왔는데 약간 핏이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아빠 생신 선물 사러 가는데 탑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이버 지도 최고. 전 네이버 지도 아니었으면 벌써 미아 됐을 거예요. 이걸로 살까 봐요. 두 개 사려고요. 이렇게 샀습니다. 가방을 같이 매봅시다. 이게 사게 된 스토리가 좀 있는데 처음에 갔을 때 이걸 보고 와 진짜 귀엽다 이렇게 하고 그때는 근데 제대로 매보지도 않았고 그때 안 샀다가 계속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그냥 했죠. 가격은 45,000원에 저는 구매를 했고 이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해외 배송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아까 매장에서 매봤을 때는 혼자 쇼핑을 해가지고 뒷모습을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대로 본 지금 처음인데 잘 나오고 있나? 이제 겨울 다 가고 봄이 오고 있는데 양털 가방을 구매하게 될 줄은. 근데 귀엽고 마음에 들어서 의적이 잘 될 것 같아요. 너무 조그마다 보니까 핏이 약간 아쉬운 것 같긴 한데 디자인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